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역시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오! 아, 웃겨요. 너무 좀 웃겨요. 잠깐 그렇게 쳐놓자. 그 PD 얼굴이 아까부터 웃기다고. 그분 얼굴 생각 안 하시고. 너무 웃기네. 오늘의 깐댄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네? 뭐예요?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아, 그러니까 오냐고요. 왜 시비를 걸어요? 모르니까. 음식점 가면 가끔 머리 닦은 음식들이 하시겠잖아요. 네. 아, 약간 비주류 음식. 그쵸? 아까 전에 누가 통화를 크게 하더라고요. 간짜장이랑 돈가스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누가 시켰어요? 제가 시켰죠. 벌 들고 서 있어요. 아, 왜 나와 음식가? 아, 메인 음식. 그럼 무조건 메인 먹어야죠. 그럼.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중국집에 돈가스라던가. 아니, 설마 중국집에서 돈가스가 나오겠어? 누가 메인 메뉴를 먹을지, 누가 외나와를 먹을지. 맥심 잡지 아주 잘하시죠? 네. 네. 형을 찾으시는. 아, 맥심 잡지에서 형을 찾으라고요? 아,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제가. 형이 진짜 왜 나오냐? 아, 맥심에서 형 찾기 힘든데요. 그러게. 맥심도 한 맥심 했거든요. 오야. 서유리. 내가 맥심이 하나를 알아요. 그 자기 차 소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형들이 좀 나와요. 제가 좀 맥심을 좀 봤어요. 깔죠? 깔죠? 맞죠? 여기 여기야 여기. 아, 보통 에디터들은 여기 나와요. 아, 반응이 갑자기 안 좋았죠? 그럼 여기로 하는 거예요. 자, 아, 잠깐만요. 저 그냥 여기 갈게요. 아, 재미를 보고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예! 저 세 명 만났어요 지금. 가세요. 아, 세 명 찾기 어려운데 뒤쪽에 가면 없을 거예요.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놀라시나요? 잠깐만요. 실사여야 되죠? 친구가 이쪽으로 보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아, 제가 이겼으니까 저는. 외나? 네? 외나? 저는 외나 괜찮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제가 외나와 가겠습니다. 오! 오! 한번 갈게요 제가. 저는 외나를 먹겠습니다. 저는 메인 메뉴.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오, 짜장면집에서 시킨 스윙스 형. 그리고 짜장면집에서 시킨 간짜장 겐째쟁. 와, 근데 짜장면집에 돈가스가 비싸. 실제로 파는 거예요? 짜장 돈가스. 오, 히또다 히또. 등심 짜장 돈가스. 짜장면집에 돈가스를 파네. 그러게. 근데 이렇게만 와요? 진짜 아무 반찬 없이 좀 심플하다. 그럼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좋겠죠. 맛이 어때요? 중국집에서 시킨 돈가스 맛이? 똑같아요 그냥. 다른 데서 먹는 돈가스랑 다른 게 한 가지 없어요. 그래? 근데 밥이 다른 곳에 비해 엄청 많네요. 이거요? 네. 원래 조그맣게 주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이만큼 주니까. 돈가스 이만큼 주잖아. 다른 돈가스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평균은 해요. 최소한. 밤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일단 잘한다. 짭짤하니. 맛있어요? 역시 메인. 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중국집에서 절대 몰랐죠. 네, 진짜 신기하네요. 혹시 신기한 메뉴가 혹시 있나? 아, 짜장면집에서? 네. 못 보던 게 많아. 아, 육개장, 갈비탕도 파네. 내장탕.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파리 냄새. 얼굴 나간다, 진짜. 야, 이건 뭘까? 유니 짜장은 뭘까? 아~ 사천 짜장, 간짜장은 있어도 유니 짜장은 뭐지? 엄청 조진 거. 네? 다 조져놓은 거. 아, 진짜? 아니, 좀 조지다는 거. 왜요? 조진다고. 네? 조져놓는다. 저거 돈가스 조진다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 촬영 못 조져버릴 거보다. 아, 제 열이 멘트 오늘 조졌네. 뭐예요? 자, 후라이드 치킨. 치킨집에서 해물짬뽕. 해물짬뽕탕을 준다고? 치킨집에서? 뭐야? 얼큰 오뎅탕. 누룽지. 아, 사이드 메뉴로. 이거 저거네. 안주. 안주, 안주. 술집에서 안주 같은 느낌이네. 3라운드 바꾸기. 자, 하나, 둘. 바꾸기! 아우, 싸가지. 닭다리 먹는 싸가지. 발굴해주세요. 싸가지. 발굴. 어때요? 약간 옛날 치킨 맛이 좀 나네. 치킨집에서 파는 치킨을 먹겠습니다. 아, 이거 없네요. 해물짬뽕탕. 해물짬뽕탕. 아, 맛있다, 이거. 면도 들어있어요. 아, 신기하다. 땡면. 맛있다! 중집에서 뭔가 애들이 다 치킨 먹고 싶어서 찍는 갔는데 혼자 밥 댕길 때 혼자 시켜 먹으면 딱 맞아. 애들 치킨 먹고 있는데 옆에서 짬뽕 먹고 있다고요? 응.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냉면집에서 파는 타누키 영탕.
아, 냉면집에서 어묵을 팔아? 아, 나 냉면 좋아하는데. 나 냉면 먹고 싶다. 이게 뭐야? 나 어묵탕 좋아하는데. 아니, 원래 이 집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분 냉면 싫어하시잖아요. 아, 맞네. 이분 냉면 안 좋아해. 냉면 싫어하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큰일 났어. 왜? 냉면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길어가지고 질겨가지고 그런데. 와, 이거 쏙 들어가? 바로 삼켜져? 먹어봐, 먹어봐. 좋아, 좋아, 좋아. 먹겠다고. 좋아, 좋아, 좋아. 장난 아니야, 진짜로. 야, 맛있지? 뭔 말인지 알겠지? 면을 먹는 게 떡을 먹는 거네. 떡이야, 떡! 별로 안 땡기시나? 어, 별로 안 땡겨. 어묵탕은 냉면집에서 시켰다고요? 좀 작겠네. 냉면집에서 왜 파는 거죠? 여기 냉면탕을 왜 팔아요? 여기 이 집에 떡볶이도 팔지 않아요? 네? 사장님이 욕심이 너무 많다. 튀김도 팔고 호떡호떡도 팔고 계란찜도 팔고 제육덮밥, 숯불고기, 돈가스까지 다 파시네? 돈가스도 파시는 거야? 야, 이 정도면 국밥천국 아니야? 국밥천국인데? 근데 진짜 냉면을 길고 끊기 귀찮아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얘는 왜 싫어하냐면 밥을 엄청 빨리 먹는 스타일인데 냉면 빨리 못 먹는데 최한대. 그렇게 먹으면 좋다는 거네. 네, 네. 맛있는데요? 나중에 저도 냉면 시키시면 저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럴 바엔 안 가겠죠, 냉면집. 굳이 일부러 이렇게까지 먹을 필요는. 돌아온 간식다! 돌간타! 간식은 좀 다른 얼마나 또 막으려는 걸 가져왔길래 또 조금 있다가요. 인사게임 4글자 만들기 오케이. 누구 먼저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슬보슬 게임이 좀 꾸멍멍이가 노래 타임 머신 카산 드랍 슬램 덩크 이모 티콘 브로 마블 브로 브로마블 브로마블 끝까지 웃기지 마시고요. 브로마블이 어딨어요? 브루마블이 앞으로 브로맨스. 아,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전 영국식으로서요. 자, 다시 갑니다. 이제 없어요. 어떻게 해요? 비빔 국수. 어? 국수. 아, 마파 두부 아틀 아틀라스. 네, 아틀라스 설명해보세요. 아틀라스 그러면 인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 너무 커다란 일을 마주했을 때 클라스 아틀라스. 수준 떨어진다. 아틀라스는 그 지구를 들고 있는 신 공동생. 자, 이제 다시 줄 건데 네. 눈 감고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눈 감고 있으세요. 와우. 이게 뭐죠? 누나 싫어. 형이 여기서 왜 와? 나 갈까요? 형! 나 갈게. 너무 쪼물딱대지 마시고 나 봐. 자, 뭐야? 햄버거 따라해봐요. 햄버거 드세요. 아, 뭐라 그래. 햄버거예요? 이름이 햄버거예요. 햄버거 먹는다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작고 일반 편의점 수준도 안 된대 지금 봤을 때. 오, 진짜 햄버거 버거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왔을까? 근데 이게 치즈버거보다 비싸대요. 이게 얼마예요? 아니 근데 이거 햄버거 알바생들도 자괴감 들겠다. 안 되고 싶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왜 나와? 아니 존나 사람 약 올리는 게 뭐야? 존나 이걸 함께 먹어. 이게 존나 사람 약 올리는 거지 뭐 하는 거야. 다음 가죠.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음식점부터 말해줘요. 설빙. 오, 빙규! 아, 설빙의 메인 메뉴 인절미 빙수. 오 쉣. 전 설빙하면 뭘 제일 좋죠? 미쳐버려요. 요거 찜통 메론 빙수 잊어버려요. 그걸 발명한 사람은 천재야. 어? 뭐야 근데? 피자 떡볶이. 무식하겠지 이걸로 팔아. 설빙의 피자 떡볶이.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왜, 이 형이 진짜 여기 왜 나와? 와, 근데 비주얼이 떡볶이집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 그니까, 야, 엄청 맛있어 보인다. 치즈랑 함께 떡볶이. 좀 특이하다. 편의점에 짠 파는 도시 떡볶이 있죠. 맛있어 나요. 맛있어? 근데 매콤해. 떡이 약간 튀겨져 있는 느낌이네. 그 설빙에 약간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엔젤메 빙수. 아, 근데 진짜 건 설빙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설빙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오통통 이런 거지. 콩가루의 그 고소한 맛. 이 우유 얼음이랑 약간 이식가루 먹는 듯한 느낌? 응, 맞아. 고소하니. 설빙을 왜 팔았을까? 팥빙수가 어울릴 거야. 응. 어울린다고? 요거 똥통이랑 딱 어울려. 이놈의 요거 똥통이 왜냐면 이거 먹고 요거 똥통이 너무 땡기지. 아, 난 근데 이거까지 먹으니까
이게 너무 땡긴다. 그래? 진짜 오늘 안 되겠다. 끝나고 로고통풍 내면서 먹으러 가야겠다. 오늘 이렇게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특집을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거기서 왜 나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음식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또 모아보니까 네. 나름 괜찮네요. 네. 또 다른 하나의 음식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